뭔가 이제 걸작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이스 게임 TV도 이제 뭐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공개도 별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홈페이지, 커뮤니티 홈페이지랑 저희가 결국 사이트가 다운로드 사이트랑 그 커뮤니티 홈페이지랑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솔직히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커뮤니티 홈페이지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홈페이지랑 그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축소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ogn.lol.com 시기 홈페이지, 리그에 대한 정보, 네. 나이스 게임 TV 방송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전달하고 간단한 게시판들, 한 이 정도로만. 게시판은 없앨 건 아니고요. 네, 이 정도로만 그 이제 축소를 해서 우리가 잘하는 쪽에 더 역량을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바꾸고, 홈페이지를 커뮤니티 홈페이지 이것저것 메뉴도 만들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방송은 방송대로 또 잘 만들어야 되고, 여긴 여기도 관리해야 되는데. 홀스 게시판은 어떻게 됩니까? 게시판 뭐 살려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콘텐츠 중심으로 통합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잡단 게시판들 뭐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그 간단한 게시판들,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ogn.lol.com 한번 가보시면 그런 사이트로, 그 정도로, 물론 이게 다운로드 사이트랑 같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스 게임 홈페이지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시판에서도 놀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는 그렇게 게시판 열심히 활동하면 거기서 생기는 뭐 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IP 개념인 거죠. LOL에 RP, IP가 있으면, RP는 이제 현금 결제해야 되는 거, IP는 이제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하면 쌓이는, 그렇게 그걸로 해서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해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여러분들이 뭐 결제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결제를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을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쵸. 까해주세요. 단군이 좀 더 근데 지금 단군이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단군만 출연하잖아 지금 거의. NLB하고 장인어른하고 거의 유재석급이죠? 아 진짜 그러네. 낙겸이 확실한 탑. 낙겸이 유재석. 유재석과 신동엽을 합쳐놓은 뭔 소리야. 왜 또 그런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런 사람들로 비교하는 거는 기분 나쁜가? 아니죠. 컴백한 강호동까지. 아니 내가 뭐 되는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장인어른, 유메타, NLB,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 개를 지금 다 뭐, 그리고 뭐 킬링캠프에서도 제일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롤러와에서도 하나 터트려주고 있고. 뭐 터트려주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정답 소리 듣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또 그거 은밀한 개인 교습이, 아 맞다. 네. 지금 은밀한 게임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한참 이제 리그가 밑바닥에서 막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을 섭외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팀들에게도 없고, 우리가 거기 가서 막 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리그가 진행될 때까지 은밀한 게임 교습은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천천히, 예. 시즌 1을 여기서 종료해요. 네, 시즌 1을 종료한다고. 종료한다고 공개했어요. 종료한다고 뭘 종료해요? 종료했어요. 네, 그렇게 시즌 1은. 네, 그래서 시즌 2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팀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컨디션 조절해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엠비랑 게임 교습이 나올 거냐, 포장만 바뀌지 좀 똑같은 거 할 거냐. 아니죠,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방식도 괜찮은데 배울 게 많아요 진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개인 교수 같은 게 사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확실히 좀 LOL 좀 실력을 늘리고 싶은 시청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확실히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너무 치열하게 리그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네, 지금은 연습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거를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출연해서 대회에서 지면 그것 때문에 졌다고 욕먹는 거 자체가 우리도 싫은 거고 선수들도 코칭 스텝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정말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연습 안 하는 시간에 나와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원인이 민감하잖아. 그때 그걸 했다는 건 팩트니까. 그게 그럼 지금 뭐 꼬마한테 리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근데 급이요. 꼬마는 비누나. 근데 비타민 편 보면은 꼬마가 꼬마한테 리본 배워보는 것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꼬마한테 리본이라보다 각종 트롯 조냐 뭐 리신 황금 발차기. 아 우리 마지막 싸운 거 있다. 김동수한테 판테온을 배워보는. 굳이. 누가 해야 뭐 배우는데. 굳이. 김동수한테 판테온을 배워보는. 아니면 아 장인어른에 한번 출연시켜야 되는 거야? 김동수 판테온 장인. 장인어른 게 만만한 프로그램. 왜 이러세요 지금? 이번에 볼리비아 또 빵빵 터졌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완전 캐리 있는. 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뭐 다운 받아서 보셔도 좋고 이플렉스 다운 받아 보셔도 좋고. 네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사실은 진짜 장인어른에 동수가 안 나오면 누가 나가?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판테온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렇긴 해요. 나와주세요. 굳이 뭐 이거 시즌 3 들어가 일단 좀... 스케줄 좀 확인하고 이거 빨리 이거 왜냐면은 이거 결정 안 하면은 이게 큰일 나게 좀 업데이트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꼬이잖아 막 캠트리 막 판테온이 더 좋아진다니까. 아 지금 싸우는 패치네임은 모르지만 판테온은 좋아진다. 그 판테온 장인 출연해야지. 한 번은 히든카드로 남겨놓은 1700판? 예, 1700판이요. 많이 했다 진짜. 우주에서 판테온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와. 근데 장인어른이 끝발이 다 닿았다고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 의외로 안 그랬어요. 계속 나오더라고. 나오는 것도 나오고 재밌고 잘해요. 잘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 편이 진짜 대박이에요. 볼리베어. 네. 의외로 되게. 근데 볼리베어 1위도 아니었잖아. 3위. 근데 그 레이팅 유지하는 사람이 1위예요. 그 실력이 딱 보니까 볼베 안 했으면은 다이아 찍었어요. 이 사람은. 아 볼베가 구려? 아니 그냥 볼베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서 저도 많이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웃긴 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소환사명이 우와앙이에요. 근데 우와앙이랑 소환사명을 일단은 만들었고요. 거기에 맞는 챔프를 고르다 보니까 볼베가 어울려서 그다음부터 볼베만 했대요. 그치. 볼베 뛰어갈 때, 와, 뛰어가는 거니까. 제정신은 아니야. 소환사명 먼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챔피언을 고르는. 챔프를. 선수환사 후챔프. 그리고 그냥 계속 그거만 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앞뒤가 거꾸로 돼 있는. 정말 싫어. 진짜 세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빨리 이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 그냥 뉴메타가 좀 할게 말아. 뉴메타 꿀기간. 아 내가 뉴메타 그거 경찰단역에서 3경기를 못 봤는데 이겼습니다. 경찰단역이었습니다. 대박 아니었어요? 괜찮죠 전략. 은신 오라케! 오라케!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이거 티머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찰 전략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전략이긴 했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붙여보세요 한번. KT 로서 B팀의 리신도 그런 역할이 없어. 정찰만 했어요. 와드 지우고 와드 꽂고 라이너들 다 한 거죠. 근데 상위 호환이 지금 리신보다 티머는. 왜냐면 버섯까지 있으니까 매팩이야. 아 티머가 상위 호환 리신에. 그쵸. 어차피 혼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리진이 한타에 막 끼어들고 이런 거 거의 정찰 역할만 했으니까. 빛나인 커버해주고. 마찬가지 팀 오.
네. 너무 멋지더라고. 나는 근데 그 뭐지? 그 네. 탈레반 그거는 진짜 세던데. 네. 근데 요리기 한번 업 해가지고 유령들이 느리게 가 이제는. 아. 이제 좀 느려졌어요 유령들이. 티모가 너프 예정이래. 와. 티모? 시즌3 아무튼 이번에 새로 패치 딱 되면은 뉴메타 활발하게 다시 할 게 많아. 꿀이죠 진짜. 아이템부터 할만해도 꿀이죠. 신세계야 그냥. 새로운 정글법 이런 거 막 연구하는 거지. 아 그거 좋겠다. 그러니까. 어 새로. 미시 안 된다. 정글 속도. 우리가 보여준다. 속도 어떤 게 더 빠른가. 뭐 우리가 보여준다. 아이템 신기한 거 막 하고. 온갖 트롤이 난무하겠군요. 그 와중에 뉴메타를 찾는. 근데 이기면 트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김부근과 문상 좀 달래. 안 줬어 아직? 아직도 안 줬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 긁어서. 귀찮아서. 몇 장이야? 다섯 명만 해도 몇 장이야? 다섯 장이잖아. 5천 원짜리인데. 긁어서 다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 줄게.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찍어서. 어? 그거야 5천 원만. 그렇게 하면 돼. 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잖아. 나 긁어서 나 일일이 다 쳐가지고 보내주려고 했지. 해당이 좋아져서? 스마트폰이 개인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내가 결제 안 해서 조금 준다고? 날 팔았어? 아니야 많이 줄 거야. 돌진주와 깨는 메타를 연구해야 돼. 뭐든 해. 머리 좀 잡아. 뭐든 해. 게시판 다 둘러보면서 이제. 자 이제 뭐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죠. 네. 어, 오늘 했었던 얘기가 아 이거 혹시 이거 얘기해도 돼? 소닉 스타리그. 잘 돼서 다행입니다. 얘기 못 할 건 없죠. 소닉 스타리그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저작권 이슈로 안 된다라고 블리자드에서 막았다가 모아이 형님이 또 하필은 한국에 또 있어서 시원하게 해도 된다. 허락해 줘라. 8차까지. 어 그렇게까지 나왔어? 다음까지. 아 다음까지도. 오케이. 그게 뭐 중간 과정이 뭐였냐면요. 이틀 전에 이제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하는데 팬들이 그때도 했던 커뮤니티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소닉이 잘못한 건 인정. 그렇죠. 저작권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아 그래도 해줘야 되는 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팬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그때가 GSL 경기를 보러 마이클 모하임 대표가 목동 경기장에 가서 내가 피자를 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닉한테 목동을 가라. 가서 쇼부를 쳐라. 라고 했는데 뭐 진짜 가서 쇼부를 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진행이 그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블리자드 자체가 이제 액티비전 쪽 되고 거대 기업이잖아요. 거대 기업은 당연히 보고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완전 극반대 있는 거를 저희는 이번에 케이스를 본 게 대표가 오케이 해서 위로부터 내려면 이건 그냥 순식간이다. 뒤 보면은 블리자드가 진짜 유례 없는 쿨한 결정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타원 팬들은 진짜 막 원성이 막 자자하다가 그래도 이틀 전에 막는 건 너무하죠. 결국 딱 포인트는 하나였거든. 이틀 전에 막는 막을 거면 진작 막든지 뭐 이런 거. 이틀 전에 막으면 어떡하지?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건 너무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끝이 잘 끝나서 그럼 다음 시즌까지도 아예 보장을 해준 거네. 네. 근데 아마 손해는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개관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빌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하시고 네, 본인도 절차상의 어쨌든.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아무튼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클 모하임 대표님도 그렇고 블리자드 말하자면 본사 내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런 풀프리 리그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확실히 인지를 거꾸로 하셨으니까는 향후에는 또 뭐 그래 인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스타 1이든 스타 2든 뭐든 나도 사실 지금도 제일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워3 누구야? 주펜더가 워스리 리그 좀 다시 합니다. 주펜더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딱 주펜더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지금 딱 4명
지금 딱 4명이거든. 프로. 박준, 성식이, 노재우, 그다음에 종석이. 리프리자. 지금 딱 4명 남았다고. 그래서 그 4명 가지고 뭐 4대 천왕전 뭐 이런 걸로 해서 중독별로 한 명씩 있네. 어. 재욱이만 불쌍한데. 몰라 근데. 모르지 뭐. 열심히 잘하고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4대 천왕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나이스 게임 TV 가는 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아유, 진짜. 진짜 만만치가 하이미 형 보고 있나? 하이미 형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는데 절차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 나이스 게임 TV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걸 구분해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워3는 되거든. 그건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 뚜딱뚜딱 하면은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섭외 딱 하고 딱딱딱 중계 딱딱딱 퀄리티는 좀 없겠다 중계가. 딱딱딱빵 아니지. 그러면 이제 뭐 인드라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아 그러네. 어. 중계진도 섭외할 수 있네. 해설을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우리 그치, 너무 그치. 오래 쉬어가지고 안 되고 뭐 인드라 해설도 안 했잖아. 어. 인드라 이런 애 불러가지고 해설 시키면 되고. 다 사이즈는 있는데 과정이 이제 힘들다는 거가. 우리는 또 왜냐면 그거를 다운로드로도 팔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게 그런 게 얽혀 있으면 힘들어져.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얘기가. 뭐 언젠간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얘네 네 명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줄 때까지 이게 나중에 두 명 남고 뭐 한 명 남고 얘네들 좀 있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접기 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 집으로는 나이스 게임 TV 다운로드 센터 리뉴얼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게스트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은 되는 대로 지금 다 섭외하려고. 사무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르고 안 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섭외할 사람은 온라인으로 섭외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섭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섭외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특집 따로 특집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과연 누가 나와줄 거냐. 서유리 오프로 스케줄 맞으면. 지난번에 스케줄이 안 맞는 좋은 핑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바쁘잖아, 계획이 근데. 바뀌어서 또 바쁘잖아. 바쁜 진짜 바빠. 기획사도 있다며. 그럼 잘 나갑니다. 영화도 찍는다는데 이건. 무슨 영화? 영화 제목은 모르겠고. 공포 영화 아니야? 카레 영화. 그런 데서 원래 신인 많이 쓰잖아. 카레 귀신. 카레 귀신으로 나와서 막 3분만 기다려. 오, 띵. 어둠이처럼 일어나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다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아님 뭐. 아니야, 아닌 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닌 건 없어. 아닌 뭔데?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는 안 하려고. 진짜 뭐 특집 집으로라고 이렇게 딱 이름 붙이면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특집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네. 저 안 되는데 우리끼리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이 섭외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BJ, 여러분이 막 방송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나이스 게임 TV 이런 거 하는데 해주면 안 되냐? 환영입니다. 자 오늘 룰루아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죠. 저희는 이제 내일 하고 모레는 방송이 모레는 있죠. 용쟁호2. 아 용쟁호2 얘기하죠. 네 용쟁호2라는 브랜드 용쟁호2 있었죠. 용쟁호2 4강 LGIM 대 인비터스 게이밍이 일요일 오후 7시에 있고 3사회전 있고 예 그리고 결승전이 월요일에 KT 롤스터 A와 팀 W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쟁호2 아무래도 중간에 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흐름도 좀 놓치시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롤러와 방송이 끝나고요 제 방을 계속 돌려볼 거예요. 용재 오투를 8강 전 경기부터 해가지고 4강 경기까지를 계속 제 방을 돌려놓을 테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흐름도 체크를 하시고 또 어쨌든 어떻게 유종의미를 거둘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대회 해외 팀들이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인기가 워낙 많아서 중국 팀들이 스케줄 너무 많아.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이것들. 아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이 비화 용재무투의 비화를 낱낱이 아침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니까 제대로 한번 자근자근 아니, 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사람도 아니고 고소하든가 내 팩트니까 팩트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대회가 끝나면 이 대회를 하는 동안에 이 해외팀들의 이 우리에게 줬던 스트레스들 낱낱이 다 파헤쳐서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국팀들은 공개하기 좀 껄끄럽지만 중국팀들은 어차피 해도 상관없잖아. 만날 애들도 아니고 한국팀이 우리한테 뭐, 뭐 스트레스 준 건 없어요. 왜 없어? 있지 물론 있지. 장난해? 장난해 지금? 있지만 해외팀이 더 사실 언어소통도 힘들고 막 의사소통도 힘든데 거기다가 뭐 마인드 자체도 좀 달라서 저희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방송은 일요일에 용쟁호투 3-4위전 월요일에 용쟁호투 결승전 그리고 화요일에 NLB 장인어른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롤러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